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건 이게, 이거 저도 옛날에는 이런 말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 스님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하지 마시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화두처럼 안고 있으면 언젠가 소화되는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고 그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좋은 거나인가요? 나쁜 건가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뿐이에요. 우리가 이거 듣고 끝이에요. 들을 뿐이에요, 그냥. 그죠?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어떤 분이 말을,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한다면, 아, 스님, 저 다 좋은데 저 스님은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막 짜증이 난다면 엄청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기분 나쁜 건 사실 아니죠.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놀라운 점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그러할 뿐이에요. 여요, 그러하고 그러할 뿐이에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의미를 부여해요.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의미는 누가 부여해요? 자기가 부여해요.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놓고 그걸 옳다고 자기가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그게 진실이 돼버려요. 법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 지금 다 양말 신고 계시죠? 법당 들어갈 땐 양말 신고 들어오는 게 예의잖아요? 제가 저기 남방불교 쪽에 도량에 갔다가 양말 신고 들어갔다가 또 어떤 분이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지, 예의도 모르고 말이지, 스님이라는 사람은 예의도 모르고 말이지 양말이나 들어온 양말 신고 들어온다고, 당장 나가서 양말 벗고 들어오라고. 그 법당에 양말을 벗고 들어와야 예의더라고요. 상황 따라 어느 게 예의 있는 거고 예의 없는 건지는 다르죠, 그죠? 달라요. 우리는 미신이나 전통 같은 것에서 이런 건 좋은 거고 저런 건 안 좋은 거야. 예를 들어 까마귀가 깍깍하면 그날 재수가 없을 거야. 까마귀 깍깍하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까마귀는 그냥 깍깍할 뿐이에요. 그냥 깍깍할 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까마귀 깍깍하면 재수가 없대, 그걸 믿는 사람은 그날 괜히 찝찝하겠죠?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 까마귀 깍깍하는데 그게 까마귀 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에게는 그걸 의미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깍깍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징크스 같은 거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징크스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징크스가 있어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징크스라는 거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미신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온갖 미신들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스님이 젊어가지고 아직 몰라서 저래. 왜냐하면 전통이나 미신 같은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전통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느끼거든요. 전통? 아,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싫어하실려나 모르겠는데 허망한 망상이에요. 그거를 믿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응모소지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분별 없이 마음을 낼 수는 있죠. 전통을 전통으로서 존중하고 좋아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중요한 전통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설, 추석 지내는 거 좋은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니까 그건 하죠. 같이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죠. 그런데 제사지가 지내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인도 브라만교에서는요 제사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이 제식주의라 해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교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요,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제사를 정성스럽게 잘 지내면 내 운명이 풀릴 뿐 아니라 우주의 기운이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별의 운행까지도 막 달라진다고 생각했고, 제사만 잘 지내면 온 우주가 태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과도하게 제사를 잘 지내는 전통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어떤 왕과 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수드라 계급 노예 계층을 시켜서 엄청난 제사상을 차리게 하고 막 힘들게 고생시켜가지고 막 제사를 성대하게 준비했어요. 그걸 보고 바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찬탄하면서 저 제사를 주관한 사람들은 정말 크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계신 걸 보고 부처님께 이렇게 훌륭하게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공덕이 있을까요?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뭐라 하신지 아세요? 진짜 좋은 제사가 뭔지를 알려주겠다. 지금 우리도 되게 들을만해요. 제사 지낼 때 지금 여기 보니까 무수히 많은 가축들을 죽여가지고 가축들 피를 가지고 제단에 올렸어요. 생명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올리는 공약물을 올리는 그런 제사는 올바른 제사가 아니다. 그 제사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것은 올바른 제사가 아니다. 또 그 제사를 하는데 제사를 지내는 주관하는 사람, 돈 낸 사람은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했겠지만 노예들은 이 제사 준비하느라고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힘들었다면 그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제사는 그건 올바른 제사일 수가 없다. 요즘 같으면 며느리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으면 그거는 좋은 제사일 수 없어요. 며느리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야 전통이니까 며느리가 무조건 이대로 다 해야 돼, 그것만이 100% 옳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때로는 좀 간소하게 하자. 그러면 음식 좀 간소하게 하지 뭐, 너가 그렇게 힘들면. 그 10번 하기 힘들면 뭐 한 두세 번을 줄이지. 요즘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노보사님들 저한테 전화와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렇게 줄이려 했는데 그래도 될까요? 안 될 거 없습니다. 그건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가족이 화합해서 이렇게 하자 하면 그대로 하면 그게 법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사 줄여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조상신들이 노해가지고 우리한테 나쁜 걸 주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요,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면 서양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럼 서양 사람들은 전부 다 이미 나라가 무너졌게요? 왜 거기를 선진국이라고 그래야겠어요? 그게 뭐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제사에 특정한 의미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풍양속으로 우리가 그걸 따르는 걸 통해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같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아, 그때 힘든 때 우리를 이렇게 키우고 살았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자, 이런 식의 어떤 아름다운 전통으로 가꾸는 건 좋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낼 수 있으면 지내되 그게 너무 과해서 누군가를 힘들어하고 괴롭게 했을 때는 그걸 좀 바꿀 수도 있단 말이죠. 왜? 절대 못 바꾸는 원칙 같은 거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계율조차 소속에는 버려도 좋고 인연따라,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불교는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뗏목을, 강을 건너는 뗏목일 뿐이에요. 고해바다를 건너는 뗏목일 뿐이라서 부처님 경전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뗏목을 건너갔다면 뗏목을 끌고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갈 거냐? 그건 어리석은 바보나 하는 짓 아니냐. 강을 건너가서 뗏목이 필요 없어졌으면 뗏목을 버려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저쪽에 피안의 언덕에 이를 수 있다. 뗏목은 버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불교 교리는, 불교 경전은 버리기 위해 있는 거지 붙잡고 내가 뭐 구워 삶을 것도 아니고 붙잡고 쥐고 있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버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 교리 집착해야 됩니까?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불교는 유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무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유라고 얘기해요. 내가 없다라고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왜 없냐? 여기 이렇게 내가 있는데 내가 있다 참나, 본래 면목 주인공을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또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참나 주인공 불성도 방편일 뿐이다. 그러면 이게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유무중도가 있다고 해도 어긋나고 없다고 해도 어긋난다. 왜? 있다거나 없다는 거는 있다는데 집착하거나 없다는 게 머무는 거잖아요. 불교는 무주법입니다. 무분별심을 얘기해요. 이거 아님 저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생각이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건 바뀝니다.
여러분 성선설이 오라요? 성악설이 오라요? 죽고 나서 지옥 가거나 극락 간다고 보는 게 오라요? 아니면 뭐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단멸론이 오라요? 아니면 죽고 나도 계속 윤회한다거나 뭐 지옥이나 극락을 간다거나 하는 상주론 같은 게 오라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거쳐왔는데 결론 난 거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결론 난 거 있습니까? 없죠. 결론 날까요? 앞으로 미래에도 결론 날까요? 결론 안 나요. 왜? 그건 다 생각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바뀌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죽고 나서 상주하느냐 단멸하느냐. 머리는 분별심은 결론 내길 좋아해요. 왜? 결론 내서 그걸 취하고 싶으니까. 근데 결론에서 취할 게 있으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법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좋거나 싫은 분별할 게 없어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